저는 그 여직의 생활을 했습니다. 1980년까지 혼자 활동한 게 아니라 요졸성을 부르는 김홍철 트리오로 활동을 했고 방송을 죽으라고 탔는데 히트곡은 한 곡도 없습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좀 유명한 가수였어요. 55세 이상이 돼야 하는데 1972년 46년 전에 산가 지하를 히트시킨 히트곡이 있는 가수죠. 연예인 교회 안에서 만나서 결혼하고 세상으로 향하던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자 처음 부른 찬양이 요절송 부를 때 썼던 크로마틱 하프를 들고 작은 하프를 들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복음 성가인데 1981년 MBC 텔레비전에 요즘 말하는 인기가요 탑10을 타고 올라가서 조용필 가왕이 부른 고추잠자리를 밀어낸 엄청난 역사가 제가 신학교 주님께 코가 깨서 징집돼서 올라갈 때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주 15분이라는 걸 명시해서 줬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15분 안에 설교를 좀 마쳐보겠는데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빼놓을 수 없는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저 동방에서부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온 동방의 박사들이죠. 3명이라고도 하고 7명이라고도 하고 12명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그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들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것을 추측해 보려면 노아의 족보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자, 방주에서 살아나온 유일한 가족이 노아고 그 아들들이 함과 야벳과 셈이죠. 근데 이들이 다 하나의 종족들을 형성했는데 요즘도 보면 이란, 이라크 굉장히 그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나라 둘을 다 무슬림으로 알고 있지만 무슬림은 맞아요. 근데 저들은 같은 아랍 민족이 아닙니다. 지금 이라크는 분명히 아랍 쪽의 민족이 맞아요. 근데 이란은요, 아랍 민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셈의 후손이거든요. 셈의 아들들이 창세기 10장 22절에 보면 한번 따라 합시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박삿과 롯과 아람이요. 자, 이 셈의 아들들 중에서 이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이 후에 이라는 장자인 여기 보면 엘람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복의 근원으로 갈대아 우르 땅에서 떠나왔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은 엘람의 후손이 아니고 세 번째 아들, 한번 더 할까요? 아르박삿. 아르박삿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세민 족속이 노아홍수 이후에 계속 동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같은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 아브라함과 데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름을 받고 또 나와서 복의 근원이 되죠. 자, 그럴 때 누가 제일 배가 아플까요? 삼남의 아들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때 이 장자들의 가슴이 그렇게 기쁘지 않은 거죠. 지금도 보면 이란 쪽에 있는 그 나라 쪽에서는 계속 우리가 그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해 줬어요.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되는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거기에 나가다가 붙들려가서 간 곳이 바벨론 포로죠. 근데 이 바벨론은 그
이라크가 외치고 있는 것이 바벨론의 부활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란이 부르짖고 있는 것은 바벨론이 아니고 바사, 페르시아의 부활을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도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다툼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어졌는데 오늘 여기 그 이스라엘이 지금도 가장 공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란입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있는데요. 어쨌든 역사를 보면 포로로 끌려갈 때는 바벨론이 끌려가죠. 그런데 그 바벨론을 누가 뒤집어 버립니까? 바사가, 페르시아죠.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그 당시에 포로로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도 기적이고 그 돌아오는데 가는 동안에 위험에 미칠까봐 그 전체를 그 땅을 보령하는 황제가 보호하는 칙령까지 내려서 보내주고 그리고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뭐까지 보냈어요? 물자까지 바리바리 들려서 보내. 같은 조기, 같은 조기. 자, 그래서 많은 추측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 메시아를 경배하러 오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가능한 설은 페르시아 지역에서 온 그런 동방의 박사들이 아니겠느냐. 어쨌든 긴 얘기를 했지만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시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경배, 예배의 조건이 무엇이냐. 최고의 예배는 잘 준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요, 그 단 한 번의 경배를 위해서 그 머나먼 길을 오직 별 하나만 바라보고 쫓아왔어요. 산도 넘고 물도 넘고 광야를 지나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 긴 시간을 오직 하나의 그 경배를 위해서 위대한 그 왕을 향한 경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사역자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최고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예배드리는 장소에 와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연애는 축제고 결혼은 숙제다. 또 한 번 따라하죠. 주일은 축제의 날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숙제하는 날이에요. 숙제하는 날. 주일에 최고의 경배드리고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이 예배라고 하는 원어에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아고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경배라고 하는 뜻이 있는가 하면요. 또 하나의 뜻은 일이에요. 일. 워크예요.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이나 다를 게 없다. 진실한 성도는 예배드리는 시간만이 아니라 그 예배를 떠나서 현장의 삶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플레이스 하나하나가 다 그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주일의 예배는 교회 와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주간 중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순간순간 동방의 박사들이 그 걸어온 순간순간이 사실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경배였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고 예배의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쁨이 있어야 한다. 기쁨이 있어야 한다.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있어요. 아멘.
저들이 그 비율을 보고 따라오다가 한순간 사라지죠. 엉뚱하게 헤롯 왕궁에 들어갔다가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됐는데 그거 왜 그랬을까요? 별만 바라보고 왔을 때는 별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잠깐 동안 그 별을 놓치는 순간이 있었죠. 왜?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유대인의 왕이니까 어디서 태어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왕궁에서 태어났겠지 하는 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근데 다시 그 비율이 나타났을 때 오늘 성경을 보면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그 본문, 우리 너무 잘 아니까 본문을 생략했는데 기뻐하고 기뻐했다. 최고의 예배, 경배를 드리고 이렇게 잘 준비된 자들이 드리는 그 예배 현장에서는 우리 속에서 자생적으로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그 예배자를 바라보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교단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 박선희 목사님도 설교하다가 어떤 장로님 하나가 딱 두고 눈이 마주치면 원고를 잊어버리신데 정말 요즘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와 같은 내 천자 왜 긁고 있습니까? 찬양을 하는데 왜 기쁨이 없어요? 최고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기쁨이 오늘 여기 사역자들이 계신데 그런 분은 없겠죠. 사역을 하는데 기쁨 없이 사역한다? 다 멈추고 일단은 내려놓으신다.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저 뻑국생한 우는 마을에서 불러서 거기 가서 사역을 하든 쓰임받는 자로서의 그 감격, 기쁨. 오늘 이 자리가 찬양을 우리가 다 함께 올려드리면서 그 기쁨을 회복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아시죠? 농부가 땅을 파다가 엄청난 보물을 발견하고 어떻게 씁니까? 땅을 덮고 집에 가서 자기 거 다 팔아가지고 와서 그 땅 전체를 사버렸어요. 이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건축이나 이렇게 할 때 모든 걸 팔아내라고 이게 잘못하는 설교를 썼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초점은 다 팔아떼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최고의 가치를 사는 그 일에 기쁨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의 초점은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오늘 쓰임받는 자로서의 기쁨, 예배하는 자로서의 기쁨, 또 영혼을 건지는 자로서의 그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 예배의 조건이 뭐?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제사가 성립되죠. 그런데 그 드려지는 예물 속에 나의 희생이 담겨져야 된다. 뭐 황금, 유향, 몰약이 뭘 의미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통방의 박사들은 위대한 왕을 향해서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준비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예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만한 가치 있는 것을 기꺼이 팔아서 지불하면서 그 예물을 준비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향해서 최고의 예물을 드렸죠. 성탄절의 큰 역할 모순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유대인은 그 메시아를 거부했고 이방인이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또 두 번째는 유대인은 주님이 누구신지 몰랐고 이방인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역설이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은 자기의 거처 하나 내어드리지 않았는데 이방인은 그 태어나신 어린 아기 그 핏덩이 예수를 향해서 최고의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그 주님을 향해서 드릴 최고의 예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가 건진 불신자 그 한 영혼의 구원이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께 드리는 최고의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가족으로 오신 모든 분들도 성탄이 아직도 며칠 더 남아있죠. 기도하면서 그 한 영혼을 품고 격려하고 크레딧을 쌓아서 성탄에 주님 앞에 이끌고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사역자 여러분들은 대중 앞에 섰다고 해서 그것으로 전도를 퉁치지 마세요. 사역자도 목사도 영혼을 구원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맨투맨 구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역자의 영성이 살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을 통해 온 땅이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 모인 우리에게 한 영혼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처럼 내 삶 속에서 긴 시간 준비된 예배 최고의 경배를 날마다 드리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이루는 이 시대 능력의 전도자들로 다 일어서게 하옵소서. 오늘 이루어지는 찬양을 가장 기쁜 제물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